지난 2015년 대구지방식약청장으로 부임한 A씨가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식약처 자체 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청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도 넘은 갑질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 제보에 따르면 한 직원에게는 내부 고발자라고 뒤집어 씌우며 회의 참석을 비롯한 각종 업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업무상 보고도 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직장 내에 왕따를 만든 겁니다. 또 남녀 직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료가 암에 걸렸다는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장 직위를 남용해 진급심사와 부당 전보 조치 등에도 관여했는데 이런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만 7,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진이라든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참석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갑질했다는 그런 거죠. 이와 함께 업무 추진비 카드로 한 식당에 수십만 원을 미리 결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전 청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법상 자동으로 파면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